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행복한 아시아 대표 선교사 은성관 선교사입니다. 예. 예. 지금 군부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오늘로 97일째. 벌써 97일. 100일, 벌써 100일이 다가오는데요. 예.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셨듯이 예.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1953년에 군부 정권이 예. 이번에 문민정부로의 제2기 문민정부의 예. 압도적인 예. 승리를 기한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예. 놓지 못하고 예. 예, 작년에 총선을 빌미로 예. 부정선거를 빌미로 쿠데타를 예. 일으킨 것입니다. 예. 물론 그 내막에 보면 예. 미얀마가 영국에 지배받았던 65년 예. 그리고 또한 내전을 겪었던 70년 예. 이런 역사하고 많이 예. 이렇게 뒤섞여서 예. 일일들이 예. 진행됐는데요. 예. 간단하게는 예. 미얀마 군부 예. 53년간의 예. 기득권을 못 버린 군부가 쿠데타를 예. 일으킨 거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90일 이상이 흐른 이 마당에 예.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800여 명의 희생자 예.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1000명의 희생자가 예. 넘었고요. 예. 구금자가 3500명 예. 그리고 아직도 시위에 예. 가담하고 예. 군부를 반대한다는 예. 그런 명목으로 1600명의 수뇌자를 예. 놓고 예. 군부가 탄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예. 구로국 예. 국민통합정부가 예. 이미 출범을 했고요. 예. 연방군이 조성이 됐고요. 예. 그래서 군부와 예. 지금 대규모 교전, 소규모 교전들이 계속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예. 비폭력, 예. 무장 저항운동으로 갔던 시민들의 반응은 예. 지금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예. 무장투쟁으로 예. 변했고요. 예. 시민, 학생들, 예. 그리고 예. 여성들 할 것 없이 예. 과거의 소수민족 무장단체였던 반군들한테 예. 2주간, 4주간 예.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고 나와서 예. 군부와 맞서 싸우는 예. 그런 형태로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내전이 시작된 마당에 예. 이제는 예. 지난 뭐 90일간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예. 더 큰 희생이 예. 내전 상황에서는 예.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예. 또한 계속 귀를 기울이고 예. 한 목소리를 내주고 또한 우리 크리스찬이 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선하신 방법대로 이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고 쿠데타가 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데타 발생하고 4일부터 발생한 이후 4일부터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이건 투쟁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라고 보셔요, 선교사님은? 이 미얀마 쿠데타의 문제점. 방금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군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면은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 1962년 예. 미얀마에 처음 쿠데타가 발생된 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예. 세 번째 쿠데타인데요. 예. 53년간에 예. 군부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말살시켰고 예. 그 다음에 소수민족 분리정책을 썼으면서 예. 그 다음에 탄압을 계속했습니다. 예. 이게 53년간 예. 군부하에 있던 이 부모 세대는 절대 예. 이 아이들에게 예. 다시는 그 53년간의 군부의 기간으로 예.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예. 도시락을 싸주면서까지 자녀들을 시위에 앞장서게 하는 그런 예. 일들이 예. 지금 미얀마의 상황입니다. 예, 지금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모금운동도 하고 계시는데 나서게 된 또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작년 코로나로 국내로 다시 복귀해서 예. 코로나의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선교지에 미얀마 국민들, 미얀마 예. 우리 사역지 성도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서 예.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 있은 상심이 클 때였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인데 예. 군부 쿠데타 사건이 일어나서 예. 여기에서 제가 미얀마를 위해서 예. 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예. 지난 3월 16일 날 예.
경기도에서 네. 제한 미얀마 학생회가 네. 미얀마의 봄날이란 공연을 경기 아트센터에서 예.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그들과 함께 예. 참여해서 예. 함께 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예. 물어봤는데 미얀마 학생들 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이들이 예. 한국 사람들이 예. 우리를 응원해주고 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그리고 민주화 지지를 연대해서 계속 발표해 주는 것이 예. 국제사회의 관심을 예. 이끌어내고 예.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쿠데타에 싸우는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제일 큰 원천이다 예. 하면서 예. 제가 내려오면서 전주에 내려오면서 생각을 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 도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학생들 107명을 예. 같이 서로 만나서 제한 미얀마 예. 전북 학생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지난 3월 21일에 네. 미국의 33개 단체,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를 포함해서 33개 단체를 네. 네, 협조를 구해서 미얀마 사랑 정기연대라는 것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네. 규탄과 네. 민주주의 지지 선언을 네. 낭독했고 그 이후에 전주시와 합쳐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 또한 전라북 도지사가 같이 협력하여서 네. 이 미얀마 민주주의 봄날을 기다린다는 이 티셔츠 내용으로 네. 공무원 1청원 1티셔츠 운동을 지금 전개해서 네. 지금 엄청난 시너지와 효과로 네. 지금 뜨거운 성원 속에 이 모금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지난 3월 20일 이후에 토요 광장 집회를 시작으로 네. 지금은 미얀마 학생들, 제한 미얀마 전북 학생회와 우리 미얀마 사랑 전북연대가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 네 매주 금요일날 네. 홍남문 광장에서 네. 금요 촛불 집회로 지금 여섯 번째 6주간 네. 지금 진행했고 네. 앞으로 쿠데타가 네. 종식될 때까지 이 촛불 집회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뭐 도시락 행사도 했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지난 4월 21일 날에는요 예. 제한 미얀마 전북학생회 107명이 미얀마 까친주의 전통 도시락인 샷짬을 예. 도시락으로 예. 점심시간에 드라이브스루로 이렇게 판매해서 예. 그 모금된 금액을 예. 지금 국민통합정부에게 보내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 일은 미얀마 학생들이 직접 네, 네. 재료를 통해서 만들고요. 그 만드는 재료값을 또 전주대학교에서 지원하고 장소하고 그다음 많은 후원자들을 또 저희 행복한 아시아가 같이 연합하고 후원해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 행사로 수익금이 1,100만 원 많이 나왔네요. 예, 1,100만 원 수익금을 내서 네. 미얀마 전북 학생회가 국민통합정부 KIA 까친 연합군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그럼 지금 뭐 티셔츠 판매하는 그런 금액들도 다 이렇게 이제 예, 예. 이렇게 이제 송금을 해 주는 거군요. 예, 예. 티셔츠 예. 판매는 예. 전라북도에서 목적을 두고 예, 미얀마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예. 그리고 도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 주민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예. 이것이 예. 우리 미얀마 학생들은 이 예. 돈을 예. 이제 받으면 예. 다 송금을 하는구나. 송금을 하고 예. 미얀마로 보내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최근 근황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시다가 또 이제 지금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지금 미얀마 주권 되찾기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된 그런 사역 활동 그리고 선교사로 이렇게 서운하게 된 동기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저는 아시다시피 네. 과거에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먼저 이란 파송 선교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네. 들어와서 신학을 전문인 선교로 활동하다가 네. 신학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 신학은 늦게 하셨죠? 예, 예. 네. 그래서 네. 전문인 선교도 해봤죠. 네. NGO 선교도 해봤죠. 네. 지금은 두 번째 파송으로 미얀마에 파송을 갔는데 네. 이건 이제 목회자 선교사로 네. 파송을 간 케이스죠.
지금 파송은 전준호에서 파송이 됐나요? 예, 예. 아, 예장 통합 전준호 예일교회 예일교회 파송 선교사고요. 네. 미얀마는 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와서 네. 이제 신학을 하면서 네. 네. 제가 원래 페르시아 지역에 네. 선교지로 네. 네. 서원을 받고 네. 입양을 했는데 네. 이제 그쪽에 갈 수가 없으니까 신학을 하면서 동선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전초기지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예. 지난 10년 동안 NGO 선교를 사역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 뭐 10여 년을 다녀온 동안 이 미얀마가 예. 마음에 예. 또 오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군요. 예, 예. 그래서 예. 미얀마에 2019년 예. 또 두 번째 예. 파송을 받고 예. 지금 이렇게 예. 예. 활동하다가 코로나도 현지에서 주로 펼쳤던 사역, 뭐 예. 교회 개척이라든지 그런 주 사역이 있었을까요? 그것만 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전 미얀마에서 예. 과거의 전통적인 선교 방식 있죠. 예. 그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서 현지에서 현지 언어를 배우고 교회를 개척해서 예. 현지인에게 직접 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예.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예. 어떤 오지를 가도 네. 현지인 사역자가 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지금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은 네. 현지인 사역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이 있죠. 아, 네. 그래서 저는 네. 현지인 사역자들을 네. 발굴하고 네. 현지인 사역자가 네. 필요한 대로 교회를 개척해주고 그리고 현지인 사역 공동체를 세우고 네. 현지인 사역 공동체가 네. 자립할 수 있도록 네. 자립 키트를 네. 마련해주는 것까지 네. 그 제 역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성교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